지난 주말 의정부시 실내체육관에서는 한국장애인 부모의 경기도 지회, 의정부 지부, 경기도 발달장애인 스포츠연맹 주최 주관으로 2023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0년, 경기도 내 각 지부를 중심으로 모이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축제의장입니다. 지부의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함께 그동안 살아온 얘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너무 즐겁고요.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도 너무 좋았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때마다 커다란 함성과 박수로 응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혜 식구들과 함께 서로를 도우며 경쟁도 하며 보내는 시간은 위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 저희 아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 체육대회에 한 번도 참석할 엄두를 못 냈는데 오늘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왔는데 보는 거에 의미를 두고 참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이 아이에게 너무 유익한 것 같고 내년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가자들의 이름이 담긴 경품 추첨의 시간은 모두의 마음이 집중되는 또 한 번의 기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발달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 함께 응원하며 그 가족의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우리 사회로의 변화를 꿈꿔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전라북도체육회와 진안군체육회, 전라북도종목별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전라북도와 진안군, 대한체육회가 후원하는 2023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김종훈 전북경제부지사, 국주영 전라북도의장과 각 시군 체육회장 및 내외빈 인사들이 참석해 전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선수단 어르신들을 격려하며 함께 축하하였습니다. 지난을 찾아주신 선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오늘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 마음껏 발휘하시고 이 고원에서 기 많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지난을 방문해 주신 선수단 여러분 또 관계자 여러분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참가한 선수들은 소중한 추억을 남기시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고 우리 도내 14개 시군 시군의 화합도 같이 도모하는 어울림의 한마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날 행사의 식전 공연으로는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 조선팝 퓨전 국악팀의 공연으로 어르신 선수단에게 즐거움과 풍류를 선사했으며 이어 본 개회식에서는 각 시군 체육회장 소개에 소속 어르신 선수단의 열띤 환호와 박수 소리 그리고 최고령 참가 어르신들에 대한 장수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져 장내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동안 다가오신 기량들 마음껏 발휘하시되 과욕은 금물일 것 같습니다.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은 청춘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즐기시면서 또 이렇게 선수들까지 우위와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항상 어르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렸던 이번 2023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위축되었던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체육에 대한 열정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활기를 얻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 시각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 체육인 발굴 기회를 넓히는 제15회 전남 시각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열려 대회를 맞이하는 시각장애인 체육인들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4년 만에 참 이런 대회가 개최됨을 오늘은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전남도 내의 시각장애인들의 이 소통의 자리, 화합의 자리로 앞으로도 계속 대회를 개최해 가겠습니다.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골볼, 실내조정, 시각탁구 등 전문 체육 분야 5개 종목과 항공,
장기, 피퍼 등 생활체육 분야 5개 종목 총 10개 종목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강에서 하던 걸 안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뭔가 약간 가상으로 강을 약간 건너는 느낌? 힘들고 약간 그렇지만 약간 그 숨이 차오르는 그게 너무 느낌 매력적이에요. 전남 각지에서 온 20개 시군 선수단 700여 명은 각각의 종목에서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겨뤘고 뜨거운 응원 속에 스포츠로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벅시TV 뉴스 황윤재입니다. 지난 2012년 개최되었던 여수 세계박람회는 104개국이 참여하고 820만 명이 방문했던 성공적인 박람회였지만 이후 부진한 사후 활용으로 지역사회에 아쉬움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여수 세계박람회장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여수광양 한방공사가 박람회장 관리를 이관받으며 시민들을 위한 공공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하나로 된 힘이 우리가 세계박람회를 유치해서 성공 개최하고 또 12여 년 만에 이렇게 공공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람회 정신과 유산을 계승하면서 여수 시민의 뜻을 반영한 사후 활용을 해주시리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여수 세계박람회장은 남해안 관광과 동서 통합 개발의 구심점이 되면 물론 국제 전시 컨벤션 시설을 갖춘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 될 겁니다. 여수광양 한방공사는 지난 14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성공 다짐 선포식을 열고 박람회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대내외 관계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이 엑스포장을 미래 첨단 도시, 친환경 도시, AI 자동화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계 여수 박람회장은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뿐인 스페셜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고 복합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변화 소식과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의 미래 비전에 뜨거운 성원을 보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존립 위기에 처한 전남 농산어촌 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 도우회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는 고흥 포도중학교에서 송영곤 전남 도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교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라남도 작은 학교 살리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에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또 여러 가지 교육을 어떻게 하든지 변화 발전시켜서 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남의 작은 학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남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고령화로 학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치와 정책 개발 등의 노력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 지역에 활기를 불러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시TV 뉴스 황영재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 15기 입학식이 지난 13일 부경대학교 미래관 CEO 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문화복지 CEO 과정 14기 수료생들을 비롯해 많은 신입생들이 참석하여 함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 CEO 과정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봉사에 초점을 두고 한 해 동안 수화 특강, 심폐소생술, 시문학 강의 등 여러 특별 강사들을 초빙해 정기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복지 CEO 과정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이 되며 1부에서는 특별 강의가 진행되겠고 2부에서는 리더십 스피치 교육을 동반해 수강생들이 한층 더 질적으로 수준 높은 강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수강생 모두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를 좁혀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홍경영입니다.
천여 년 전의 모습에서 현대사의 비극 여순 11구 사건까지 순천의 변천사를 그림으로 승화시킨 역사화는 한국 화가 김만호 가백의 작품입니다. 먹을 바탕으로 10개 채색을 해 수묵담채화로 표현한 작품들은 마치 그 시대의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듯 인물 하나하나의 표정과 움직임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화폭 속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7년의 전쟁과 그날의 치열했던 전투를 실감나게 하고 대한독립을 알리는 3.1운동 만세 장면은 뜨거운 애국심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역사화를 통해 예술원을 불태우는 작가는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린 이수광, 조연범의 글과 시에 영향을 받아 화가로서 그림으로 순천의 역사를 알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수천 장의 습작지와 열하의 더위를 이겨내며 선인들의 삶을 재현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역사화를 하면서요, 저도 모르는 걸 많이 배워가면서 해왔습니다. 일제 시대에 이렇게 겪으면서 그 일본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많이 받은 게 대한 분노가 많이 일으켜지더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가, 그 실제로 몸에 느끼면서 이 작업을 했는데, 그런 작업에 대한 그 시민들의 많이 보고 이해하는 그런 이해 폭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0년의 긴 세월 혼신의 힘으로 완성된 작품 100여 점을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해 쉽게 잊혀질 수도 있는 우리의 역사를 후세들이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매천 김만옥 선생님께서 저희 순천대학교로 역사와 100점을 기증해 주신 걸 기념해서 특별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역 작가분들의 초대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작가님들의 작품을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만호 가백은 현재 역사화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화가이며 60년 동안 화가로서 한 길만 걸어온 순천의 원로 작가입니다. 김만호 가백은 역사화를 통해 순천을 알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화폭 속에서 살아 움직이듯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한 작품들은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듯 그림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